안녕하세요. 뷰티템 시청자 여러분, 이수경입니다. 아, 제가 오늘도 뷰티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소금요 피부를 만들어주는 뷰티 꿀팁입니다. 뭘까요? 더블 클렌징입니다. 짠!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시죠? 기대해주세요. 트러블이나 모공이 없는 맑고 쫀쫀한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클렌징이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를 이용한 클렌징 비법인데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자, 먼저 좀 적셔주고요, 물을. 여기 겉에 녹색선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클렌징 폼을 넣고 짜줍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적당량의 물을 묻혀서, 이게 거품이요. 물이 적으면 쫀쫀한 거품이 나오고 물량이 많으면 부드러운 거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딱 눌러주면 보이시나요? 거품이 생성됩니다. 신기하죠? 요즘 시대에 살기 잘했어요. 점점 쫀쫀한 거품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런 점성이 나와요. 제가 얼굴에 테스트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전혀 제가 초민감성이거든요? 근데도 전혀 자극적이지도 않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생크림은 없는 것 같죠? 지금 1분이 지났다고 꺼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딥하게 두 번 누르면 딥 클렌징 모드가 들어가거든요. 약간 더 화장을 진하게 했거나 코나 이런 곳, 양옆에 피지가 많은 곳이나 아니면 좀 과하게 요즘에 내가 신경 쓰이는 곳 있잖아요. 두 번 누르시면요. 이게 조금 더 딥 클렌징 모드로 바뀌거든요. 약간 한 약 20초 정도?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깊게 세안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저는 이제 세안을 해보겠습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이게 인위적으로 각질 제거가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각질 제거가 돼서 훨씬 더 피부가 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생얼로도 자신 있게 다닐 수 있어. 수경 언니 뷰티 로드를 또 팔로잉 해봤는데요. 네, 잠드는 순간까지 꿀 피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시 자기 여왕이 여왕. 역시. 자기 여왕이? 네, 자기 관리의 여왕답네요. 진짜. 아, 근데 피부는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요, 재생 능력도 많이 떨어지고 노화 속도도 더 빨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미인이 잠꾸러기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잠을 잘 자야 돼요. 아, 그럼 오히려 잠꾸러기가 미인이다도 그게 성립이 되는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잠을 잘 자야지 이런 노화도 피부도 늦춰지고 피부도 네. 재생 능력이 좋아지니까 미인이 될 수밖에 없죠. 아, 저 좀 자도 될까요? 진짜 오늘 빨리 마치고 자죠. 네. 아니, 숙면이 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는데 오늘 수경 언니 덕에 꿀팁 얻어가네요. 잘 말씀을요. 근데 숙면만큼이나 또 피부 건강에 중요한 게 세안이라고 하잖아요. 언니의 버블 세안법, 네, 한번 클렌저부터 또 예사롭지 않던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뷰티 인싸로서 다양한 전동 클렌저를 써봤는데 거품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계는 또 처음이라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제품입니다.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사용해봐가지고 궁금해요. 실제로. 그쵸. 보통은 손으로 이렇게 많이 세안을 맞아요. 하거나 하는데. 네. 그러면 제가 처음 보니까 뭐를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살살 다뤄주세요. 네. 연약한.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요. 아니, 보기와 다르게 진짜 부드러워요. 물을 먼저. 자,
이렇게 겉에 돌아가는 거 돌기 두 개 안에 이렇게 거품을 넣는 초록색 구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사용하는 폼 클렌징. 네. 사용하는 폼 클렌징을 이렇게 해서 적당량을. 쫀쫀한 거품을 내고 싶으면은 물을 조금만. 그리고 부드러운 거품을 내고 싶으면은 물을 조금 더 많이.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한 번만 딱 누르면 겉에가 돌아가요. 네. 그러면서 거품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와. 귀여워. 우와. 우와. 좀 부드럽게 천천히 돌아가서 네. 자극이 되게 덜 될 것 같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더 홀드하고 부드러운 거품을 내고 싶으면 제가 이거 혹시나 많이 튀고. 지금 이거 그냥 꺼진 게 아닙니다. 1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네, 지금 꺼진 거예요. 우와, 놀라지 마세요. 오래 하면 또 안 맞아. 네,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재밌으니까 오래 하잖아요. 그럼 맞아요, 피부에 맞아요.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1분이 되면 알아서 이렇게 꺼져. 아, 똑똑하네. 네. 근데 거품 아니 영상 볼 때도 거품이 진짜 잘 만들어진다 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손으로 나올 수 없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질감이에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그냥 생크림 같아요. 거의 묻히지도 않았는데도 이만큼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 클렌징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저는 너무 궁금한데 네. 제 손등에 립스틱을 한번 발라서 지워볼까요? 아, 네. 네. 깜짝 놀라실 텐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해보겠습니다. 여기 립스틱을 신기해. 발랐는데 이렇게 아파요. 오, 완전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진짜? 자극이 없이. 오! 우와! 우와! 어때요? 있어요, 벌써. 오, 벌써. 이만큼 조금 했는데 립스틱이 바로 거품에. 한 진짜 지금 한 20초? 네, 20초 20초도 안 걸렸죠. 원래처럼 메이크업 클렌징 같은 경우는 네. 쉽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립이나 아이는 또 전용 리무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바로 지워지니까. 네. 오히려 화장솜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덜 자극적인 것 같아요. 모공 사이사이를 전부 다 돌아가면서 디바이스로 닦아주니까 정말 자극 없이 싹 닦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요, 귀차니즘도 극복하고요, 피부 건강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네.